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계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아버지 함께 하셔서 성경의 눈을 열어 주시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타프, 라멧, 맴, 눈, 사멧, 아인, 폐, 짜데, 코프, 래쉬, 신, 띤, 탑. 네. 아니, 나, 아노키, 아니, 이렇게 발음됩니다. 아타, 당신, 남자, 당신. 아트, 너, 여자, 당신입니다, 당신. 후, 그입니다, 남자, 그. 히, 여자, 여자, 그녀입니다. 아나쿠누, 아나쿠누, 우리는, 복수, 우리는. 아템, 너희들,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너희들. 아텐, 너희들, 여자들입니다. 아텐, 햄, 그들은 남자들, 헨, 그녀들, 헨은 그녀들 복수입니다. 자, 미스파하, 미스파하. 네, 가족, 미스파하, 가족입니다. 아브, 아버지, 엠, 엄마, 아보트, 아버지들, 아버지들, 이씨, 남자, 남편, 이샤, 여자, 아내. 네. 발, 남편. 바이트, 집입니다. 아히, 나의 형제. 아히, 나의 형제. 아힘, 형제들, 형제들입니다. 아나쉼, 남자들, 남자들. 나쉼, 여자들, 여자들. 여자는 이샤, 복수는 나쉼입니다. 이것,
조트. 여성형. 남자형은 제이입니다. 의문사 한번 보겠습니다. 의문사. 라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라마, 어찌하여? 네. Why, 라마. 네. 마, 무엇, what입니다. 미, 누구, 누구입니다. 미. 에베드, 종입니다. 종. 아쉐르, 관계 대명사예요. 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보케르토. 단어들을 공부해 볼게요. 말라크, 다스리다, 말라크. 맞자 헨 에이네이, 맞자 헨 에이네이.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나탄, 아사, 만들다, 하다, 아사, 만들다, 하다, 아칼, 먹다, 하야, 있다, 카라, 부르다, 선포하다, 라, 보다, 샤마르, 지키다, 라카흐, 취하다, 찌바, 명령하다, 슈브, 돌아가다, 또 회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야, 살다, 생명. 야다, 알다, 선포하다, 알게 되어지다. 야짜, 나오다. 샤마, 듣다. 라바시, 입다, 옷을 입다. 야라드, 내려가다. 셀라흐, 보내다. 라함, 전쟁하다. 샬라크, 던지다. 셀라, 보내다. 아마드, 서 있다.
아마드 서 있다. 하자크 강하게 하다. 지지하다. 강하게 붙잡다. 스스로 강하게 하다. 카다시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다바르 말하다. 팔랄 기도하다. 바라크 축복하다. 샤바르 깨뜨리다, 부서뜨리다, 파괴하다. 바카시 추구하다. 무엇을 추구하다. 야샤브 거주하다, 살다, 앉다. 거주하다, 살다, 앉다. 하라, 불타다, 화를 내다. 마베트, 죽음. 아바르, 건너가다, 건너가다. 아마르, 말하다. 아하브, 사랑하다. 바나, 건설하다, 짓다. 샤마, 듣다. 샤마, 듣다. 아바르, 건너가다, 건너가다. 야다, 알다, 야다, 알다. 사파르, 숫자를 세다. 세페르는 책이란 뜻이에요. 사파르, 계산하다. 쉼, 노타, 노타. 숨, 쉼. 무엇을 놓다? 쿰, 일어서다, 일어나다. 쿰, 일어서다. 쏘르, 떠나다, 멀리하다. 파타흐, 열다. 파타흐, 열다. 맞자, 찾다. 맞자, 찾다. 카타브, 쓰다. 알라, 올라가다. 올라 하면은 번제예요. 알라, 올라가다. 할랄, 찬양하다. 할랄, 찬양하다. 할라크, 걷다, 걷다, 앞으로 나아가다. 아마드, 서 있다. 아마드, 서 있다. 자카르, 기억하다. 말라크, 다스리다, 다스리다, 말라크. 아사프, 모으다, 아사프, 모으다.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체결하다, 언약을 맺다. 할라크, 걷다. 아바드, 일, 섬기다, 예배. 야사프, 더하다, 더하다, 계속하다. 오다,
가지고 오다. 샤카브 누워 있다. 샤카브 누워 있다. 야라시 상속받다. 또 소유하다. 야라시. 약할 무엇을 할 수가 있다. 무엇을 할수 있는. 야라드 아이를 낳다. 아이를 가지다. 네. 샤탁 쇼테 샤탁 마시다. 야라드 아래로 내려가다. 아나 대답하다. 아나 샤파트 재판하다. 샤파트 재판. 야짜 나오다. 야짜 나오다. 나사 에이나임 눈을 들어서 보다. 눈을 들어 보다. 알라 올라가다. 올라가다. 나사 들다. 카라트 자르다. 파괴하다. 야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낙하, 때리다. 낙하, 때리다. 쿤, 준비하다, 설립하다. 나가드, 말하다, 선포하다. 낫잘, 구하다. 낫잘, 구하다, 구원하다. 나팔, 떨어지다, 쓰러지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나눴는데요. 에, 티, 티, 이, 티. 이렇게 미래형이 이렇게 발음이 나죠. 따라해볼까요? 티, 타, 그 루트 아흐. 그래서 티타트 여기는 루트고요. 루트 아흐 이렇게 발음이 합니다. 그래서 샤마르티 샤마르타 샤마르트 샤마르 샤마라 이렇게 발음이 나고요. 누, 템, 텐, 우 이렇게 발음이 나옵니다. 한번 할까요? 샤마루누, 샤마르냐? 샤마르템, 샤마르텐. 샤마르텐, 샤마르텐. 샤무루. 얌루. 네. 그래서 누, 템, 텐, 우. 그래서 티타트 루트아흐 누템텐우 이렇게 됩니다. 티타트 루트아흐 누템텐우. 그리고 미래형은 에티티 이티 니티티 이티 이렇게 소리가 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티티 이티 에티티티 니티티 이티. 에티티티 그래서 애쉬 모르, 티쉬 모르, 티쉬 메리, 이쉬 모르, 티쉬 모르, 니쉬 모르, 티쉬 모루, 티쉬 모르나, 이쉬 모르, 티쉬 모르나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잘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샤마르는 지키다인데, 지키다인데 여기 T가 붙으면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내가 지켰다. 내가 지켰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T가 붙어요. 그래서 이게 인칭이죠. 인칭. 이거는 미래형인데, 애가 붙으면은, 샤마르가 지킨다는데,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미래는 오가 이렇게 붙은 걸볼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애쉬 모르 이렇게 바뀝니다. 애쉬 모르. 미래형, 그래서 미래형을 미완료라고 하는데요. 미래형을 미완료라고 그래요. 미완료형은 앞에 붙고 ATTT가 앞에 붙어요. 그리고 여성형에는 이가 붙고 또 우나우나가 뒤에 이제 붙죠. 샤마르티, 아마르티, 샤마르타, 아마르타, 샤마르트, 아마르트, 샤마르, 아마르, 샤암라, 샴나, 샤마르누, 아마르누, 샤마르템, 아마르티, 샤마르텐, 아마르티, 샤무루, 그리고 다시 애쉬모르, 샴나. 티쉬모르, 주마 티쉬메리, 주메리 이시모르, 주마르 티쉬모르, 니시모르, 티쉬모루, 미시모 주마 티쉬모르나, 이시메루, 미시메리 티쉬모르나. 미시모 네. 그리고 분사형을 보면, 분사형은 여기 오가 이렇게 붙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오. 쇼메르 이렇게 바뀌어요. 쇼메르. 이건 남성형. 이거는 여성형이 있고, 이거는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쇼메르 그러면은 지키는 이렇게 되죠. 지키는. 쇼무림 그러면 지키는. 그런데 이게 복수예요, 복수. 뒤에 명사가 복수가 나야 돼요. 그리고 쇼메레트. 쇼메레트 그러면 여성형인데 지키는 여자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쇼메로트. 이 오트 그리고 얘 타브 에트 요런 것이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임 이런 것은 남성. 그리고 오트 이런 것은 여성형이다. 수동형은 우가 이렇게 붙어요. 우. 그래서 샤 무루 샤 무루 지켜지는이죠. 지켜지는 보호받는 샤 무루 이거 남성형이고요. 쉐 무라 쉐 무라. 그래서 여성형은 아흐가 붙고 또 우가 붙는다. 이 아흐가 붙으니까 이 앞에가 이제 바뀌는 것이죠. 쉐, 무라, 쉐, 무라. 여성, 수동형. 이것은 쉐, 무림, 쉐, 무림, 복수, 복수형이고요. 쉐, 무로트, 쉐, 무로트, 여성, 수동, 분사다. 이것을 예를 들면 여성이고 복수죠. 복수. 동사인데 수동 분사가 되죠. 수동 분사가 된다. 이렇게 표기하면 돼요. 명령형은 어떻게 바뀌냐? 쉐모르. 쉐모르. 그래서 오가 바뀌죠. 여성형은 쉬무리. 이가 붙고, 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복수형이고요. 쉐모르나. 그리고 우가 붙죠. 여기서 보면 우나우나가 이렇게 붙잖아요. 우는 남성. 남성 복수. 남성 복수. 그리고 나는 여성 복수다. 이거는 부정사, 부정사인데 쉐모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쉐모르. 그래서 레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고 강조할 때는 오가 붙는다. 쉐모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카크와흐 이카크와 두캠캠 아만. 유캠캠 아만 여기서 보면 이, 카, 크, 오, 아흐, 누, 캠, 캔, 햄, 헨. 이렇게 나오죠. 레,
레라고 하는 것이 뭐뭐를 향해서예요. 대표적인 전치사가 레, 베, 커가 있어요. 레는 투구, 베는 인, 그리고 켜는 라이크예요. 근데 여기에 인칭이 붙는 거예요. 이카크와흐 누켐켐 아만. 그러면 리가 붙으면은 나에게, 카가 붙으면은 너에게, 이게 크가 붙으면, 라크가 붙으면 여성, 너에게.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1인칭은 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카가 붙으니까 레가 되죠. 그리고 크가 되니까 라가 되고요. 이것은 로가 되고요. 라, 아흐, 라누, 라켐, 라켄, 라헴, 라, 헨.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정사에 대해서 볼 건데요. 부정사를 잘 보면, 부정사에 이제 붙는 단어들이 맴, 그리고 카프, 베, 라메드. 이렇게 이제 바뀌죠. 라메드는 이제 투고요. 베는 인, 켄은 라이크, 맴은 from, 몸으로부터 이렇게 붙어요. 그런데 이것이 붙게 될때 모양이 바뀐다는 것이 문제예요. 모양이 바뀌어요. 자카르 하면은 기억하다 라는 뜻이죠. 자카르. 지코르, 지코르, 제코르 이렇게 하면 부정사가 돼요. 여기에 이제 지코르, 레, 지코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비 지코르, 키 지코르. 그래서 여기 자카르 앞에 레가 붙으면은 이 발음이 난다. 이 발음. 여기서도 보면 말라크 다스리다인데 멜로크. 그래서 여기 앞에 여기를 바뀌니까 멜로크.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부정사는 이제 세 가지 용법을 할 수가 있죠.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또 명사적 용법이 있고. 네. 그리고 동사 같은 그런 느낌도 이제 가져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리가 이렇게 붙는 걸볼 수가 있어요. 리, 메로크. 미, 메로크. 이렇게. 카오랑 벌, 이 베랑은 잘안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자도 찾다인데 맞자도 찾다인데 매조 이렇게 부정사 나오는데 그러면 리로 바뀌죠. 리 매조. 미 매조. 미 매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바르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보르. 그리고 라 아보르. 여기서 특이한 것은 아가 발음이 난다는 거죠. 아 발음. 그 발음이 바뀌어요. 발음이. 이렇게 아인이 됐을 때, 아인이 됐을 때 발음이 바뀐다. 아 발음을 이제 많이 나와. 아 발음.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크게 이 분사, 부정사, 이 부정사의 방법에 네 가지 구분 방법이 있어요. 네 가지 구분 방법.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화인데요. 반화.
단어가 부정사화되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매너트 이렇게 바뀌죠. 매너트. 이렇게 하면은 꼭 벤에서 바뀐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아, 짓다, 건설하다 이런 뜻에서 온 부정사다. 건축하다. 앞에 리가 나오죠? 리 베노트. 리 베노트. 비 베노트. 이렇게 바뀌어요. 하야. 뭐뭐 있다죠? 그런데 헤요트. 분사형이에요. 헤요트. 리 헤요트. 비 헤요트. 그리고 미 헤요트. 커하고는 쓰이지 않는 거예요. 커랑은 쓰이지 않아요. 알라도, 알라도 올라가다 번제 그런 표현으로 쓰이죠. 알로트. 이렇게 합태파다가로 바뀌어요. 합태파다. 라 알로트. 바 알로트. 네. 커 알러트, 카 알러트. 또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해가 있을 경우 오트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화테파다가 나오거나 이제 쉐화가 바뀌는 형태로 바뀐다. 여기 보면은 끝에가 다 어떻게 모양이 나와요? 해가 나오죠? 해. 해가 나오니까 다 오트 형태로 바뀌었죠? 오트 형태로. 오트 형태로 바뀌었는데 뭐가 하테파다가 돼요? 요 해나 그리고 아인이 오면은 네. 이렇게 하텝하다나, 하텝쇄골, 이렇게 바뀌고 있죠. 자꾸 보고 외워야 돼요. 규칙을 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규칙을 넘어서는 규칙이 또 엄청 많아요. 세 번째 규칙은, 할라크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헤트나 이게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사라지는. 할라크인데 어떻게 돼요? 레케트로 바뀌죠. 요 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인데 야다도 나트로 바뀌었다. 부정사로. 요 앞에가 사라져 버려요. 얄라드도 앞에가 사라지고 레데트 요런 형식으로 나오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분명히 할라크를 아는 단어인데 할라크가 아는 단어인데 본문에서 요런 식으로 나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갑자기 멘붕이 와요. 네. 그래서도 야샤브 거하다 거주하다 하는데 본문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 쉐베트, 쉐베트. 라카흐도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어떻게 나온다? 앞에가 생략되고 카하트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단어들이 많이 사라지느냐? 해나, 아인, 해나, 요드가 이렇게 붙었을 경우 또 라카흐는 굉장히 중요해. 많이, 엄청 많이 나오죠? 할라크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야자도 엄청 많아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은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할라크가, 레케트, 라멘다 보면, 라 레케트, 베 레케트, 미 레케트, 이런 식으로 바뀐다. 빠지는 폼은,
에트나 또 아로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 형태. 네 번째 폼은 이 레모르라고 하는 이제 좀 특수용법인데요. 부정사. 레모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바요멜 모쉐 엘 분의 이스라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레모르가 이렇게 나오죠. 레모르. 그래서 이 레모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인용 그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saying 이르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르기를 와 티클라 에트 쉐무 요셉 그녀가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르기를 분명히 여기서도 봐도 아모르가 나왔는데 또 아모르가 나왔어요. 직접 인용해 특수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늘은 좀 특별한 거를 볼 텐데요. 법계죠. 네. 오늘은 법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이 모양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법계에 대해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언급되고 있죠. 법계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성소가 있고 성소고 이쪽이 지성소죠. 지성소. 그래서 이렇게 공간에 이제 법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장막을 이제 씌우는데, 장막 텐트니까, 이렇게 끈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끈이 이렇게 올라가서 촘촘하게 이걸 덮어요.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은 굉장히 섬세한데, 세우는 이 기둥들이 있죠. 기둥들을 꼽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옆으로 연결하는 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발을 끼워서 움직이지 않도록 구조물로 주형을 만들었죠. 구조를 잘 보면 중앙이 법궤죠. 법궤. 법궤는 2.5규빗, 1.5규빗 위로 1.5규빗, 1.5규빗 이렇게 상자예요. 지성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규빗, 이쪽도 10규빗 정사각형에. 법궤는 정 중앙에 놓여야 돼요. 여기까지 정확하게 5규빗이 되죠. 5규빗. 199페이지 25장 10절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0절. 여기서 보면은 아수 이렇게 나오죠. 보이죠? 아수. 네,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아사라고 돼 있죠?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아사는 만들다, 하다, 이런 표현인데, 칼형이고 만들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뭘 만들어요? 아론. 네, 아론이 상자라는 뜻인데, 궤를 가리키는 상자예요. 모세의 형이 아하론이죠. 아하론. 아하론. 그래서 딱해 하나 차이밖에 없어요. 법궤를 보는 사람이, 법궤를 보는 사람.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법궤를 보는 사람. 엣제이, 엣즈에서 나온 단어고요. 이게 연결형이에요. 뒤에 단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A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보면 아사, 웨, 아수, 아론, 아제이. 뭐그 상자를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요? 시팀, 조각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시팀나무예요. 시팀나무. 성경에서 시팀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시팀 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죠. 이제 아카시아로 보통 번역을 많이 하는데, 아카시아하고는 좀 같은
목이긴 하지만 같은 이제 종류에 속하긴 하지만 나무가 굉장히 가벼운 나무예요. 가벼운 나무고 썩지 않아요. 그리고 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나무죠. 그래서 조그만 물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물이 조금밖에 없으면요,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물이 있으면 이파리가 막 싱싱해요. 이 나무는 어떠한 나무를 상징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이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아마타임. 이 성경에서 이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항상 암마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데 그래서 항상 규빗수를 바꿔요. 원래는 암마예요, 암마. 그래서 규빗하고 암마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 보기가 어려워요. 암마에다가 타임이 붙으면 듀얼, 쌍수라고 그래요, 쌍수. 이가 되는 거예요, 이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치는 반절. 카메츠라고 돼 있으니까 아르코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오르코 이렇게 읽어야 돼요. 뒤에 쉐어가 나오기 때문에 오르코. 그래서 길이가 어떻게 되냐? 이 규빗 반이다. 이 암마 반이다. 암마라고 하는 것은 1이죠. 1규빗. 그리고 헤지 반절. 르호봇 있잖아요. 르호봇. 역시 넓다, 넓어지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삭이 르호봇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라하브의 넓이에요, 넓이. 쉐와가 나오니까 로호보 이렇게 읽어요. 1규빗 반. 그리고 암마, 왜 암마? 와헤치 코마토. 코마토. 그것은 높이죠. 호마. 높이. 높이는 1규빗 반.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2규빗 반. 1규빗 반, 그리고 1규빗 반, 이런 상자죠. 이런 상자. 거기서 무엇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십팀나무로 만들라고 했죠. 11절 볼게요. 1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지피타. 싸다. 그래서 자파가 싸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거볼수 있죠? 지피타. 두 개를 보면은 이카크 오하흐니까 카가 나오니까 2인칭이죠. 2인칭. 그리고 찌가 나오니까 이거는 PL형이라고 볼수 있어요. PL형. 단수 남성이죠. 그러니까 PL형. 퍼펙트는 네, 완료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성 단수 이렇게 나온다. 지피타. 오토. 오토라는 것은 에트는 뭐뭐 을인데 오가 붙어서 이카크 오 그러니까 그죠 그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하브 타호르 자하브는 금이고 타호르는 정결한이에요 정금으로 그것을 쌓아 미바이트 집이잖아요 집으로부터 그러니까 집 안이에요 집안 그 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 미후츠 그 바깥에 아웃사이드 바깥, 안과 밖을 무엇으로 쌓아? 정금으로 쌓아. 그왜 정금으로 쌓을까요? 이 쉬팀나무가 가벼운데, 그리고 굉장히 마른 나무예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런데 정금으로 싸지 않으면 이것을 베면은 썩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밖에서 안으로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도록. 예, 싸는 거예요. 금으로. 정금은 모름이에요. 정결함을 얘기하죠. 연단을 받은 거예요. 연단을 받아서 정결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것은 온유함이죠. 온유함. 시팀나무가 아주 심령이 가난한 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가지냐? 이 배임을 당해요. 여기서 이제 고통이 생기겠죠. 애통하는 자. 이 정금으로 쌓이면서 또 온유한 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테 자페누. 너는 그것을 쌓아. 누라고 표현되면 참 희한하죠. 우리를 쌓아는 것과 같아요. 우리를 쌓아. 하나님을 쌓아. 왜 아시타? 아사다, 아사. 그리고 타가 붙었으니까 2인칭이죠.
단수, 남성.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완료형이죠. 완료형. 왜? 아쉽다. 너는 만들어라. 알라이브. 그 위에다가 젤을, 테를 두어라. 자하브, 무엇으로? 금으로. 사비브, 그 주위를. 그 주위를 테를 두르라는 거야, 테를. 맨 위에 물이 흘러도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테 때문에 거기 고이게 되겠죠. 왜? 야짜크타. 야짜, 야짜크. 야짜크가 뭐냐면, 주영하다라는 뜻이야, 주영. 그것을 주형, 주물, 어떤 모양을 만든다는 거야. 형상을 만든다. 무엇을 가지고? 아르바, 아르바는 네 개. 그리고 타보트, 타베오트, 고리, 자하브, 금고리 네 개를 만든다. 왜? 나타타, 거기에 달아라. 주다라는 거죠. 주다.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 많이 있어요. 알, 아르바, 파, 모, 타이브. 그래서 파암이라고 써 있어요. 파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발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코너예요. 모서리. 그러니까 모퉁이에요. 모퉁이. 예수님은 모퉁이돌이잖아. 모퉁이돌이잖아요. 코너스톤이죠. 모퉁이돌이 없으면요,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모퉁이돌이라는 건이 끝에, 코너스톤이라는 건. 이 코너만큼 규격이 생겨요. 뭐가 생기려면은 이 코너스톤만큼 부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우리는 커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큼. 그러니까 금, 고리 넷을 만들어서 어디에다 붙이라고요? 코너에다 붙여라. 코너에다. 이 금고리가 그러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두 손과 두 발을 못 박혔잖아요. 타부오트. 어떻게? 알, 자루, 하, 에하드. 하나고요. 한쪽. 이 젤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이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젤라의 원뜻은 갈비뼈예요. 갈비뼈. 그래서 이쪽 갈비뼈에 고리를 코너에 달으라는 쉐테 둘째, 두 번째는 타우트 고리. 어디다가 고리를 만들어라? 옆편에. 두 번째 옆구리에 갈비뼈. 그러니까 이쪽 갈비뼈와 저쪽 갈비뼈, 이쪽 편과 저쪽 편. 그래서 여기 고리를 만들었다. 3절. 아시타. 똑같이 아사예요, 아사. 그 성경은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아요. 굉장히 단어를 조금 쓰는데 굉장히 많이 반복해요. 의미가 희석되지 않도록. 아사. 아사가 아시타로 써 있죠. 나드. 나무 막대예요, 막대. 알지? 시팀. 이 시팀 나무로 나무 막대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피타 오탐 자하브. 막대도 뭘로 싸라고 그래요? 금으로 싸래요. 썩지 않겠죠? 그리고 왜 헤베타. 헤베타. 왜 헤베타. 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오다라는 뜻인데, 거기다가 가지고 온다.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꿰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어디다가 넣어라? 고리에다 넣어라. 마드가 하나인데 마딤이니까 채들이죠. 그 막대기들을 가지고 와서 고리로 가지고 와라. 알 젤라 어디? 이궤 법궤의 옆면. 옆 법궤의 갈비뼈에다가 갈비뼈에 있는 고리에다가 또 라쉐트 나사죠 나사 그래서 들어라 들수 있게 에트 하아론 그 법궤를 들수 있게 되고 베헴
그 안에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베 타봇, 베 타봇, 고리 하 아론, 법궤의 고리에 이흐에 있게 하라 하 바딤, 그 막대를 채죠, 채. 이 채를 어디다가 놔두라고요? 이 법궤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발과 두 손에 못이 박혔죠? 그 못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이게 관통된 것처럼. 그 법궤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으면서 법궤가 또뭘 가리키는 줄 아세요? 법궤는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올 때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죠? 그리고 어디에서 나와요? 갈대 상자, 모세. 이 갈대 상자는 원래 테바예요. 그런데 이게 시내산에서 뭐가 계시가 돼요? 똑같은 상자인데 아론이에요. 궤죠. 이 법궤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법궤가 또뭘 상징하냐면요, 구원받은 나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이궤 안에 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영광의 운반자예요. 이 법궤가 영광의 운반자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운반했고, 그것을 우리가 영광을 운반하게 되는 거예요. 법궤는 몇 명이 메야 돼요? 제사장 4명이 메야 되죠. 무엇이 생각나요? 내생물이 생각나죠. 메 나타타, 그것을 두어라. 엘 하아론, 그 법궤에. 에트 하 에두트, 증거죠, 증거. 에텐, 내가 죽, 줄. 내가 에니까 미래죠. 나탄인데 나탄이 이렇게 사라져요. 그러면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에텐 이렇게 된. 에텐, 테텐 이렇게 바뀌어요. 나탄의 동사를 잘 보고 외워야 돼요. 엘, 뭐뭐에게? 이카, 너희에게 내가 줄 에두트, 증거를 어디다가 두어라? 이 아론, 법궤 안에 두어라. 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되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시타, 만들어라. 너는 똑같이 뭘 만들어라? 카폴렛. 굉장히 중요해. 속죄소죠, 속죄소. 카푸르가 덮다죠. 그래서 죄를 덮는 게 뭐예요? 욤 카푸르, 욤 키푸르라 의미랬죠. 욤 키푸르. 속죄소는 뭘 덮는 거예요? 죄를 덮는 거죠, 죄를. 카폴렛. 오가 붙고 에가 에트가 붙었잖아요. 이렇게 자하부타호르, 정금으로 만들어. 아마타임, 2 규빗 정도. 바헤치, 2 규빗 반. 아르코, 길이가 2 규빗 반으로. 그리고 왜 암마 헤치 로호보, 여기 위에가 2 규빗 반, 1 규빗 반이죠. 이거랑 똑같은 넓이로 뭘 만들라고요? 속죄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죄소. 속죄소는 뭘 사함받는 것이에요? 죄를 사함받는 것이다. 왜 아시타? 너는 만들어라. 샤님, 왜 샤님? 두 개. 그리고 카라빔. 이제 이것을 케루빔, 그룹이죠, 그룹. 두 천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카라브. 가까이 있는 거야,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킬 때두 천사가 화염검을 들고 지켰죠. 무천사가 누가 있어요? 미카엘이랑 가브리엘이 있었죠. 미카엘이랑 가브리엘. 그래서
미카엘은 그리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해줬죠. 외적, 그리고 이건 내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외부와 내부에 있어요. 금으로 안팎을 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평강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24심에서 말씀하셨죠. 그거는 교제죠. 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죠. 그리고 10일 뒤에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성령이 내렸는데 이 성령은 뭘로 내렸어요? 불로 내렸죠. 불 같은 성령.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아브라함의 언약하고도 연결이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7절, 5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암소 그리고 암염소 그리고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렇게 나와요. 두 개는 갈랐죠. 다 갈랐어요. 그러나 집비둘기 산비둘기 갈리지 않았죠. 두 날개가 있는 두 모습이 보이죠. 그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외주하심. 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트라고 하고 후추라고 써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이 법궤에는 관통하고 있다. 이 암소라고 하는 것은 젖과 뿔이 흐르는 땅이죠. 뿔은 뭘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 주의 말씀 내 입에 꿀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뭘 상징해요? 생명수, 생명의 강. 닿는 곳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나 미카사, 이것을 쳐서 아세, 아사, 만들어라. 너는 그걸 만들어라. 그것들을 만들어라. 무엇으로? 금으로. 자, 미쉐니, 두 개죠. 두 개. 어디에? 가짜 끝이죠. 끝에 카이츠 캐츠 네. 여름 끝 어디 끝에 하 카폴렛 속죄소 끝에 그룹을 금으로 만들어서 쳐서 만들어서 19절 와 아세 그것을 만들어라 캐루브 에하드 하나의 캐루브 그룹을 만들어라 미카세 쳐서 칼자 이쪽 끝에 미제 제랑 조트가 있죠 여성형이고 남성 저쪽 끝에 이 천사는 캐럿은 남성형이에요 남성 그리고 에하드 하나 에하드 한쪽 그룹은 미 칼자 미제 이쪽 끝에 미, 아, 카폴렛, 타, 아소. 속죄소 이쪽의 끝에 만들어라. 이 표현들을 보면요. 이 표현이 분명히 이쪽 저쪽 얘기할 수 있는데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아요. 이 단어가 똑같아요. 에하드, 미제 똑같고요. 또 에하드도 똑같고요. 어떻게, 뭐가 그렇대요? 성령님은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성령과 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온 성령이 같은 동일한 성령. 한 단어 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신중하게 쓰여졌어요. 메 하유 있게 해라 하 케루빔 그룹들이 포레세이 포라쉬 넓게 펴다. 넓게 펴서, 무엇을 넓게 펴요? 카나프가 날개죠? 카나핌, 날개들. 날개들을, 레, 마, 알라. 알이죠? 알, 몸 위에. 그 높이, 비, above에요, above. 위에. 소케킴. 소케, 사카크. 덥다, 두르다. 그런 뜻이야. 베 카나페이햄 그 날개로 덮어라 날개로 알 카폴레트 속죄소 위를 무엇으로 덮어라 날개로 덮어라
우판의 힘, 그의 월구를 하나님이 두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애굽에서 인도하였다. 그런 표현 많이 나오죠? 주 날개미, 내가 편히 쉬는 주 날개 밑에 안식이 있어요. 이씨.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의역을 많이 해요. 의역을 많이 하면 뭐가 사라지냐면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히브리 글자는 두 개가 다 있어요. 표의 문자이기도 하고 표음 문자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이것만 강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것만 강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개다 사용하셨어요. 히브리 달력도 보면 음력과 양력을 이렇게 둘다 포함해요. 균형이 균형.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안 되고 의미를 풍성하게 가져와야 돼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서로에 대하여 두 개의 그룹이 서로에 대하여 캐폴릿 속죄소를 향하고 이후에 월구를 두 월구를 이렇게 같이 속죄소를 향하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시 엘 아히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시 엘 아히브.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시 이거는 매니저 맨 남자. 그리고 아흐는 브라더예요. 여기 보면 브라더라고 나오죠. 표현할 때 원, 투, 어나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서로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히브리어 글자로는 남자에게로부터 형제에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시편 133편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 나와요? 아론에게 기름 부음 받는 그 모양이 나오죠? 네,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편 133편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가리켜요. 그래서 시편 133편이 언제 읽는 시예요? 성전 올라갈 때. 성전 올라갈 때 찬양하는 시예요.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법궤가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어디서 영생이 나와요? 바로 이 법궤예요. 이 법궤가 의미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문반자. 캐리어예요, 캐리어. 예. 영광의 문반자예요. 영광의 문반자. 연결되어 있는. 연합함에서 뭐가 나와요? 영광이 나오고, 영생이 나오고, 하나님과의 연합함. 왜? 나타타. 거기에 두라는 거죠. 거기에 두. 에트 하카폴레 그 속죄소 알 아론 법궤 안에 미레 말라 레도 이게 붙은 거고 그리고 말그 위에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그 그룹을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왜엘하 아론 티텐 그 법궤 안에 넣어라. 두어라. 무엇을 두어요? 에두트. 나의 증거. 나의 증거들. 그래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증거판이에요. 증거판. 에두트. 하, 에두트. 에드가 증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이게 수동이잖아요. 증거를 받은 거예요. 증거를 받은 것. 네. 증거를 받은 아론. 아론. 그 증거가 그 안에 두어야 되는데, 에텐, 엘레이카, 너에게 내가 줄그 증거들을 그 법궤 안에 두어라. 명령하는 거니까요. 아직 만들지 않았으니까. 아직 십계명을 주께서 주지 않았어요. 또 22절까지 할게요. 왜노 아데티 또 보면은 야트 만난다 만난다 원래 모에드예요. 모에드 그 야드 뭐 같은 단어인데요. appoint time. 약속된 시간. 약속된 시간. 네,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만남. 내가 너를 만날 것. 레카 너와 샴 거기서 만날 것이다. 왜 디바르티 내가 이트카 너에게 내가 거기서 말할 것이다. 메알 하 케폴레트 그 속죄소 위에서 미 베이트 쉐니 하 케폴 케루빔 아쉐르 알 아론 하 에두트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 속죄소 그 안에서 내가 말할 것이다. 예. 왜 거기서 얘기해요? 그곳은 피가 뿌려지는 장소예요.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올 아쉐르 아 자벡 자 시바가 명령하다죠. 오트카 너에게 내가 거기서 명령할 것이다. 엘 보내
자손들, 어떤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겠죠. 네,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법궤 앞에서. 법궤.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도 법궤 앞에서 들었죠? 네. 법궤는 뭐예요? 한번 더 볼까요? 자, 봅시다. 하나님이 법궤 앞에서 말씀하세요. 법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상징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냐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돼요. 성령으로. 이 위에 무엇이 뿌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예, 주의 보혈이 이 속죄소 안에 뿌려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거판이 우리 법궤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십니다. 내가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새 영, 새 마음을 주어서 내가 너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또한 죄악들을 다 잊어버리겠다. 너의 죄를 사할 것이다. 우리의 원죄부터 자범죄들과 다 용서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마칠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권능으로 주님과의 교제로 주님의 음성을 더 깊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에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고. 더 주님과 친밀하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함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살수 없어.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